용화사에 사는 16명의 동자승들. 예불과 참선을 하는 절집 생활 속에서도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레슬링을 하는 선재 스님부터 달리기에 재주 있는 선종 스님, 예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삼경 스님까지 각자의 특기를 살리는 일에 용화사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용화사에 손님이 찾아왔다. 아이고, 농기로 오신다고 출근하실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발길을 해주셔가지고. 멀리 대전에서 오신 손님인데 이게 뭡니까? 80마리 애기들. 근데 이렇게 많이 사오세요? 16명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16명 와가지고 내복 사온다니까 80마리 좋다고 그러죠. 동자승들의 선물까지 잔뜩 사오셨다. 지금 그건 또 보세요. 아, 애들 가자요. 종종 용화사를 찾는다는 이 손님들은 12살 선종 스님의 부모님. 수업을 마친 선종 스님도 절집으로 달려오는데 발바닥에 불이 붙었다. 오랜만에 만나 선종 스님의 얼굴에도 화색이 돈다. 예. 크게 인사했어? 아, 아이고 손님 봐, 입이 이렇게 막 벌어지네.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가 살아 그러면 대전 가서 어? 대전 갈래? 말도 안 듣고 스님 말도 안 듣고 좀 그러니까는 어? 그런데. 어디가? 어디가? 가방 넣고. 어디가? 또 올라가. 어? 어디가? 집에 가라고.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집에 가란다고 또 삐졌는가 봐. 엄마는 가봐야 되니까 아무튼 좀 가보죠. 집에 가란 말에 울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선중 스님. 아들. 집에 안 가고 안 갈래? 여기서 더 있다 올래? 응? 더 있다 올 거야? 얼마나 더 있을 거야?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토록 반가운 부모님인데 같이 살잔 말만 하면 울어대는 선중 스님이다. 다른 동자승들과 달리 선중 스님은 스스로 이곳을 택했다. 집안의 막둥이로 귀여움을 받았지만 친형과도 18살 차이. 또래가 없어 늘 외로움이 깊었는데 우연히 찾아온 용화사에서 동자승들을 보곤 그만 눌러앉겠다 선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5년. 부모님 입장에선 속이 털 노릇인데. 뒤돌아가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서운하지. 빠이빠이하고 쳐다도 안 보고 저 걱정 위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기는 엄마로서 갈 때는 많이 울었어요. 갈 때 내 아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저렴만 오면 당연히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간다 하면은 뭐 당연히 될 거고 또 스님 먹어도 얘기를 또 그렇게 했으니까. 많이 컸다. 4개월만, 8개월만. 내일 모레 네 생일인지 알아? 25일날 크리스마스 나. 응? 그때 알지. 그때 형하고 누나하고 올 거야. 엄마 안 보더고. 가만히 있어, 이 숨기고. 금쪽같이 귀한 막내 아들 아닌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처지가 엄마 아빠는 답답하기만 한데. 언제까지 있는지는 몰라. 아, 집에 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좋으면. 너 또 오냐? 응? 가면 물어본 거 엄마 아빠가.
여기서 공부 더 하고, 어? 아빠가 계속 올 테니까 울지 마. 공부 더 하고 있어. 응? 아빠 보고 싶을 때 없어? 응? 보고 싶어? 응? 울리네. 울지 마. 선종 순임이라고 왜 엄마 아빠가 그립지 않았겠는가. 함께 놀 형제가 없어 외롭고 힘들었을 뿐 집이 싫어서가 아니다. 좀 울렸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니 아빠의 가슴도 메어진다. 결혼 20여 년 만에 얻은 막둥이 아들. 그런 아들을 떼어놓고 어찌 발 뻗고 잘 수 있었겠는가. 속 타는 마음에 아빠도 결국 눈물을 보이는데. 어린 아들의 외로움이 모두 부모의 탓인 것만 같아 늘 가슴이 아프다. 아직은 어린 12살. 함께 놀 친구가 제일 좋은 나이 아닌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 잠시만. 더 크면은 네가 오고 싶으면 가자고. 아빠 계속 왔다 갈 테니까.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남자 울면 못 써. 남자 이름 가지고 찢어가고 큰 승이 못 되잖아. 한참이 지나서야 섭섭한 마음을 달래고 일어선다. 인사차 큰 스님께 들렀는데 눈물 범벅이 된 선중 스님을 다독이신다. 끝. 자. 뭐야 저. 많이 컸죠? 예, 네, 많이 컸어요. 왜냐면 많이 이뻐졌잖아요. 네. 청년티나 현재. 어? 청년티나. 어, 깨끗해졌잖아. 네. 새콤했었는데 어쩌기는. 애타는 부모 마음을 알기에 잘 키워주신 큰 스님이다. 제일 맛있는 거. 그렇지. 엄마들. 그렇지. 그 스님 술들이. 진짜로 산중이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절에 왔는가 어쩌던가. 좀 떠보려고 그렇게 하셨대. 그 실제로 너는 네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냐, 그지? 철이 좋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산중이가 신통한 것이 뭐냐면 스승의날, 어버이날 편지를 써라고 그랬더니 딴 놈들은 다 뭐 건강하니 오래 살아, 아니 이제 건강하니 오래 사세요 이런 거 하는데 네가 쓴 건 뭐라고 쓰냐면은 건강하니 오래오래 저랑 같이 살아요. 그랬어. 그렇게 썼냐 안 썼냐? 썼어. 나랑 저랑 같이 살아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지. 네, 괜찮아요. 갈게요. 건강하세요. 이거 가져가요. 네? 제가 애는 만들 주세요. 아니면 가져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결국 아들을 두고 돌아가게 된 엄마 아빠. 그 발걸음이 무겁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아픈 마음을. 근데 지난 이 다음에 크면은 지가 이제 알겠죠. 이 다음에 크면은 부모 마음을 더 알겠죠. 어떻다는 거. 한다. 안녕하세요. 울지 말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집으로 오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바라고 있다. 이제 다음에 또 오시는 건 잘 알고 이제 어차피 오실 거니까 엄마 아빠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공간 쓰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날 오후 용화사에선 축구 시합이 벌어졌다. 넉넉한 인원에 널찍한 앞마당까지 구비돼 있으니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판이 벌어지는데 공 하나만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는 동자승들이다. 그런데 선녹 선한 스님은 법당을 지키고 있다. 며칠 전 못다 외운 천수경 때문에 혼쭐이 났는데 그만큼이 얼마만큼인데? 한 조금만 더 외우면 거의 다 외워요. 응? 짜장라면요. 거의 다 외운 거예요. 거의 다 외운 거예요. 보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래. 시작. 신묘양무대 대단하니나보다 단나다라 예나마갈려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사 양사중 대금을 참해 악구중 군기가 바짝 든 두 스님이다. 그때 선광 스님이다. 마지막 점검을 하러 오신 건데. 엄마. 열심히 했어? 네. 열심히 했어? 목소리만 스님 들어가다. 열심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열심히 했어? 네. 네. 시작. 신묘장구 시작. 신묘장구 대단. 드디어 시험에 임하는 두 스님. 다행히 거침이 없는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순 없다. 진짜죠? 책 펴봐.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 얼마 남지도 않았지? 네. 스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심히 했고 다 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이 원하는 거는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제가 더 중요해. 네. 응? 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선아니.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네. 이제 거의 다 외웠으니까는 그 대신에 소개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네. 부처님 앞에 삼배하고 나간다. 무사히 관문을 통과한 두 스님. 노는 시간까지 반납하며 천수경을 달달 외운 보람이 있다. 선생님이 왔을 때는 떨렸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점점 떨리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외우니까 좋아지고 계속 안 보고 하고 또 보고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잠시 후 축구가 끝난 앞마당에선 닭싸움이 벌어지고 오케이! 천수경을 모두 외운 선녹 스님은 마음 푹 놓고 놀 수 있게 됐다. 밀린 숙제를 말끔히 해결한 기분이랄까? 이겼다! 안 해! 동자승들과 함께 노는 이 순간이 바로 극락세계다. 자, 앉아, 쓴다! 다 같이 박수! 야. 아침 살아! 어? 선배, 집안 올리자. 보여드려. 이게 약이. 엄마. 이 도자공을 들고 가. 온종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니 신발이 성할리 만무하다. 신발 떨어진 사람은 신발 사러 간다 그러면. 자, 차에 타고 나머지는 이제 씻고 자유 시간. 갑시다. 가까운 읍내에 나가기로 했는데 신발도 사고 세상 돌아가는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발 빨아서 고른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는데 골랐어? 고른 거 딱 빼. 보는 눈은 다 거기서 거기. 내 걸레죠? 왜 그걸 골랐어요? 아니 걔 똑같아. 다 산 거야? 지켜보던 선효 스님도 탐이 났는지 맞지도 않는 신발을 사달라는데 어떤 거? 얼마? 이거는 형들이 신는 거야. 결국 포기하고 돌아선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갑시다. 빵 사 먹으러 가자. 빵 사 먹으러. 선생님, 빨리. 너 또 왜 그래? 아, 나 참 또 내 신발 하나 더 또 예뻐졌네. 그러면 너 빵집 가가지고 빵 먹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자, 선생님 가자 그러면.
신발 사러 가자, 선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신발 사러 가자. 어째 일이 쉽게 풀리는가 했다. 어떤 거? 골라봐. 좀 커야 돼, 안 그래? 네. 뒤늦게 신발을 골랐는데. 신어보세요. 좀 낭낭한데. 예, 됐어요. 그냥 신길까요? 이분 이미 대여섯 발 튀어나온 선효 스님이다. 아, 예뻐요. 스님이 잘못했다. 아, 스님이 잘못했어. 네, 됐어. 언제 나갔대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길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꼭 말을 선효. 해야 하나? 너 괜찮아? 눈치 없는 선광 스님이 선효. 야속하다. 지 나름대로는 스님이 사줄 줄 알고 기다리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일로와. 그런데 신발을 사자마자 쏜살같이 나가는 선효 스님. 근데 또 자기가 또 있어요. 왜냐면 형들 지금 빵집에 가 있거든. 빨리 가야 돼, 지금 빵집을. 그러니까는 빨리 일로. 혹시나 제 차례가 안 올까 마음이 급한데 어디 동생만 쏙 빼고 배 채울 형님들인가. 넉넉하게 빵을 담고 선효 보자. 덤으로 예쁜 고깔 모자까지 얻었다. 선녀 안녕히 계세요, 아내? 자, 보고 이야기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빨리 갑시다. 그 시간. 큰 스님은 북글씨 삼매경에 빠지셨다. 한 글자 한 글자. 빈 종이에 채워가고 있는 건 반야심경. 세간의 허망한 것에 집착하면 구애가 생기는 법이니 소유의 욕구를 버리고 비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오원이다 공허다. 모든 것은 내 걸 할 것이 없다는 데서 집착함이 없어야 된다. 집착함이 없는 그 벌레의 마음은 불생불멸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 가르침은 이제 동자승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가난과 가정 불화로 상처 입은 채 저마다 아픈 사연을 품고 이곳에 온 아이들. 처음 인연을 만들어준 건 부처님의 뜻이었지만 이젠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 뭐 모여 사는 그 보람이 있잖아요.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이렇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한 게 그게 또 우리들은 더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가들은 어른 덕으로 살고 우리는 아이들 덕으로 살고 다 덕으로 살아요. 이렇게. 그날 저녁 주방에선 공양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일반 사찰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것들이 많다. 네, 절에서 멸치볶음을 하시네요. 얘들 먹어야지요. 네? 얘들 우리 동자생들은 멸치 좀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뼈가 튼튼하지요. 동자생들은 또 이렇게 함참 자라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좀 먹여야지. 자주는 안 먹더라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큰 스님이라든지 중무스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얘들 먹는 거 좀 이해를 하시죠. 이제 본인들은 안 드시더라도 얘들이니까 큰 가정이니까 얘들이 저녁도 안 먹일 수도 없고 동자신들이 안 계시면 또 이런 것도 하도 못하지요. 대부분의 반찬은 동자승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 많은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채소를 듬뿍 넣은 사찰식 떡볶이. 동자승이라곤 하나 입맛이야 속가의 아이들과 다를 바 뭐 있겠는가. 나물만 잔뜩 올라오는 밥상보단 이런 게 훨씬 좋을 나이다. 떡볶이 좋아해? 네. 애들도 떡볶이 다 좋아해? 좋아하는데 몇 명은 매워서 싫어할 거야. 다들 떡볶이 좋아하는데. 선유야 뭐 좋아한다고? 떡볶이. 잠시 후 저녁 공양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용화사 식구들.
예상대로 동자승들에겐 떡볶이가 인기 만점인데 입 짧은 막내 선효수님도 오늘은 욕심을 낸다. 평소 먹는 양의 두 배를 뜨고도 적다 투정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얼한 맛에 정신을 못 차리는 선효순입니다. 무리한 욕심이 자초한 일. 물 한 모금 마시며 진정시켜 보지만 이미 입안에선 불이 난 지 오래다. 온몸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데 엄숙한 공양 시간이니 찍소리도 낼 순 없다.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선효수님. 큰 손님도 대충 눈치를 채셨는데 간섭하지 마라 산준. 이 아픔은 너만 채다라. 내 명시 간섭했다. 간섭하다고 누구를 싫어하는 거지. 며칠 전 새로 샀던 양말 아닌가. 입안에서 불나는 것도 모자라 아끼던 양말에 밥알까지 튀었으니 짜증이 겹친 선효스님이다. 이럴 땐 선산스님이 나서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막내 동생을 제일 잘하는 형님 아닌가. 뒤틀린 심사를 맞춰줄 사람은 선산스님뿐이다. 흘린 밥알까지 말끔히 처리하는데 밥 먹을래? 선우야, 그러지 마. 맛이 넣어줄게. 그냥 받아버려. 그렇지. 네 옆으로, 옆으로 놔둬. 공양도 채 끝내지 못하고 이게 웬일인가. 늘 막내 동생 뒷바라지에 바쁜 선산스님이다. 선효스님은 이제야 기분이 풀린 모양. 상전이 따로 없다. 선사님은 간사지, 알았지? 네.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 공식 비서로 임명됐다. 이렇게 늘 사건이 발생하니 심심할 날이 없는 용화사다. 다음 날 새벽. 오늘나? 회의가 소집됐는데 오늘은 청소고요. 그동안에 자기 맛동물 청소 열심히 했지? 네. 오늘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자기 구역을 정리한다. 좋지? 네.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원망할 필요가 없겠지? 네. 백지가 있어, 백지. 우와! 그건 면제지, 면제. 우와. 그렇지, 개, 그렇지. 개. 어? 몇 개? 두 장이다, 두 장. 오, 레어템이네. 행운아만 걸린다, 행운아만. 레어템이다. 자, 막내부터 보는 거야, 막내부터. 서, 아니. 빨리. 저, 보여주면 안 된다, 저쪽으로 가서 봐. 아니야! 빨리. 자. 빨리. 청소 면제의 대운을 기대하며 제비를 뽑는다. 선한스님, 기쁨의 탄성을 지른다. 선두스님도 백지를 뽑은 모양. 그런데 이상하다. 선녹순이까지. 면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화장실. 화장실 없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본 결과 다 백진데. 어? 다 백지야? 다 백진데. 다 백지야? 아, 잘못했네, 갑다스님이. 환희에 들떴던 동자승들. 한순간에 김이 새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너희는 지금 스님한테 낚였다. 어디 어떻게 옆에 친구들은 다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서 노는 게 어딨나?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냐? 아니요. 안 좋겠지. 스님이 아침에 기분 좋으라고 한번 이벤트도 했다. 여기는 진짜다. 그럼 그렇지. 선광 스님의 장난이었다.
막내, 막내가 화장실 막내, 막내, 막내 빨리 와. 빨리 가져가, 빨리 늦게 가져가. 다시 한번 온몸의 기를 총동원해 제비를 뽑는데 진짜 어려운 거야. 역시 두 번의 행운은 없었나 보다. 동자 승일이 가장 싫어하는 구역은 소각장과 화장실. 이 두 곳만 아니면 그래도 할 만한데. 소각이? 사진 동안 소각 안 해요. 돌이 안 쳐서. 소각이요. 또 돌이 안 쳐서. 화장실. 전자요. 지가 말해놓고 지가 걸렸어. 아니요. 조금 안 좋은 데 걸리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동생들 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 스님 뭐라 그랬어? 대중생활하면 자기 맡은 데만 자기 일만 잘해야 된다. 자기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또 다음 달에 또 바뀌는 기회가 있어. 그리고 또 자기가 힘든 대로 해야지 또 옆에 있는 동생이나 형들이 편하겠지? 안 그래? 응. 어떻게 선일이 혼자 살면 선일이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소각해야 되고 짬도 부려야 되고 그렇잖아. 네. 서로 조금씩 도와가는 거야. 알았지? 네. 마당 청소를 하게 된 선경 스님. 겨울엔 다들 싫어라 하지만 큰 불만은 없다. 큰 놈들은 그래도 밖에 나와서 좀 힘든 걸 해야죠. 큰 놈들은 작은 애들이 다 좀 쉬운 걸 해야 되니까. 최악의 구역을 맡게 된 둘째 선철 스님. 이것도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만하다. 귀찮기도 하고 하기도 싫은데 그거 이길 거 해야지. 이게 수행이니까 그냥 해야죠. 깨끗하게 하면서 하는 걸 수행하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데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것도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자! 소각은 선두 스님과 선서 스님의 목.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소각장까지 가는 게 일인데.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도맡아 해야 하니 기피할 만도 하다. 그런 일을 한 달이나 하게 생겼으니 두 스님도 참 운이 없다. 야, 뜨거. 됐다, 불 붙었다. 좀 불이 꺼지지. 오늘은 연기까지 많아 쉽지 않은데. 눈매만 씨. 그 사이 선두 스님은 은근슬쩍 꾀를 부린다. 선두야, 5초 안에 와.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응징이 시작되고. 어? 쓰레기통 들고 갈래? 안 갈래? 외로워. 일격에 제압당한 선두 스님 맥없이 끌려가는데. 이제 네가 해, 선두. 네 차례야. 못해. 밀어, 너.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선두 스님이다. 다음 날. 법당하니 분주하다. 발아춤 연습을 위해 모인 것인데 노쇠로 만든 발아를 양손에 들고 추는 이 춤은 마음을 정화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오늘은 용화사에 갓 들어온 동자승들에게 이 춤을 전수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나머지 못하는 애들은 손들 하는 거, 동생 하는 거 잘 봐. 네. 어? 네. 바로 시작한다. 시작. 속수의 욕망과 번뇌를 떨치고자 하는 의식. 장난기 가득했던 동자승들의 얼굴도 어느새 진지한 수행자가 다 됐다.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지? 네. 부지런히 해가지고 형들한테 말을 잘 들어야 형들이 가르쳐주고 할 거 아니야. 안 된다. 오늘 저녁 내일부터 이제 가르쳐주는 거야, 형들. 손도, 응? 천지하고 손으로 가르쳐준다. 손놓기는 손님이하고 손놓기가 가르쳐준다. 각자 팀을 정해 배우기로 했다. 아주 자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놀아도 돼. 선생님이 내일 5시 와가지고 검사를 할 거야, 검사.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가. 검사! 하고 이제 내일 간다. 그렇게 연습이 마무리되고 그날 오후 발아춤 교습이 시작됐다. 누가 더 잘할까? 각자 동작을 익히며 연습에 매진하는데 여기 이게 이렇게 돌지. 비슷비슷한 동작에 때론 선생님이 더 헤맨다. 왜? 형이 잘못했어. 아니야. 다시. 단순한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은 게 발아춤. 하물며 용화사에 갓 들어온 신입 스님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한 동작 한 동작이 생소하기만 하다. 야, 제대로 발. 발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야지. 네 하는 거 봐봐라. 네 하는 거 뭐 춤추냐? 이렇게 춤춰? 아, 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어? 춤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자식아. 그러니까 네가 까먹지. 어? 어? 내가 웃으면 나냐? 봐봐, 네가 이렇게 하잖아. 이거 몇 번을 말해. 20번 이상 말했거든. 너 처음 거하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형님들의 질타에 선녹 스님 눈물이 쏟아진다. 선녹 스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지켜보는 형님은 냉담하다. 마음이 흔들리니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올리 만무. 아니 또 하자마로 모르냐고 알려준대. 계속 하는 거야. 저번 주에도 알려줬냐.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형님들은 답답한데. 네가 못하면 맞는다며. 하라고. 처음부터 친절하게 해줬더만. 올라가야 됐다. 결국 횡하니 자리를 뜨는 선곡 형님이다. 네가 혼나라. 선생님은 못한다고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못한다고? 선생님보다 못한다고요. 하고 싶겠냐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 선녹 스님이라고 왜 잘하고 싶지 않겠는가. 면박부터 주고보는 형님들이 야속한데 선녹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줄 모른다. 그날 오후 준수가 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노력만 하는데 노력만. 마지막으로 언제 나한테 갈게요. 알겠어? 어? 아야, 열심히 났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아. 알겠지? 알지? 알지? 뭐가 몰라. 이제 포기할래.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해. 저녁 예불이 시작됐지만 집중이 될 리 있겠는가. 불경을 외며 마음을 다스려봐도 쉽지 않은 선녹 스님이다. 다음 날. 선녹 열심히 했냐? 열심히 했어. 남들 열심히 했어.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일어서. 시작. 나모라다 하나다 알아야. 예정대로 발아춤 검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익힌 동작을 선보이는데
선녹스님 혼자 헤매기 시작한다. 가르쳤던 선일 형님도 조마조마한데. 앉아. 그대로 앉아. 아주 스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했네. 선산이는 선한이하고 같이 처음 했는데 중학생이라고 좀 더 많이 열심히 했고. 근데 우리 선녹이. 선녹이 누가 가르쳤냐? 선일이하고 나와봐. 아니나 다를까 호출이 떨어졌다. 선일이 어떻게 된 거야? 계속 가르쳐도. 뭘?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해서. 가르치는 이해를 하기끄는 가르치라고 스님이 이야기를 했지. 이해를 하기끄는 가르쳤는데 가르쳐줬는데요. 한동년만 계속 가르쳐줬는데. 네가 보니까 그렇게 막 자꾸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냐. 지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 네가 못 가르치니까 그렇지. 네가 잘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동생이 막 다그치고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런 거 아니야. 어? 형님의 눈물에 선녹스님도 미안해지는데. 선녹이는 열심히 나름대로 몰라가지고 가르쳐 해야 되는데 네가 못 가르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웃으면서 가르쳐도 계속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왜 못 알아들어? 그래서 화나니까 때렸죠. 때렸어? 왜 때려? 때리니까 안 되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안 때리려 했어요. 누가 스님이 가르치라고 했지 왜 때리라고 그랬어? 때리니까 얘가 주눅이 들지 자꾸. 어? 선녹이 그래 안 그래? 선녹이 네 한번 이야기해 봐. 아니 가르쳐주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 거니까. 짜증을 내? 얘한테? 왜 답답해 여기서? 아 누가 답답해? 선일이 형이랑 선일이. 아 선일이가 답답해 한다고? 네. 선일이 너도 맨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 선일이 너도 답답했어. 선일이. 어? 선일이도 열심히 가르쳐주긴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 자꾸 못 하는 사람 자꾸 다그치고 그러면 더 못해.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지 잘하는 거지. 손동이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어? 알았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어? 손동이도 형이 그러는 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니까. 알았지? 야, 편하게 앉는다. 편하게 뒤로 뚱 앉는다. 잘했어. 울컥했던 선율 스님 이제야 좀 진정이 된다. 이쪽부터 만약에 이거를 했으면 아까 선율 바라춤 쳤어 안 쳤어 형들하고? 안 했어? 뭐 왜? 바라춤 한 번 더 치자. 자. 가모라다. 선율 스님이라고 빠질 수 있겠는가? 열심히 형님들을 따라해 보는데 제법 그럴듯하게 흉내를 낸다. 잘했다 선율. 자, 선율. 고맙습니다. 선율 형 갖다 줘. 네? 선우 형. 아유 고맙다. 자, 선우. 네. 고맙습니다. 선대 형 갖다 줘. 선율 스님의 재롱에 싸했던 분위기는 누그러지고 서운했던 선율 스님의 마음도 눈녹듯 사라진다. 선생님 막 선율이 혼냈잖아. 네. 근데 기분 안 나빠요? 제가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도 억울해요? 이제 안 억울해요. 왜요? 모르겠어. 그날 저녁 용화사 식구들이 외출에 나섰다. 뭐가 그리 신났는지 입에선 최신 가요가 절로 나오고 차문 열리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달려간다. 바라춤 때문에 마음 상했을 동자승들을 위해 외식을 하기로 한 것이다. 자정면서 하나 둘 높이 들어. 자장면 짬뽕 짬뽕 세 개 네 개. 동자승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단연 자장면. 집밥도 매일 먹으면 한 번씩 질리듯 절집에서도 가끔은 외식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일이 어디 그리 자주 있는 기회인가? 말 한마디가 없는 동자승들인데. 먹여줘야 겨우 한 숟가락씩 밥을 먹던 선효 스님은 군만두까지 욕심을 부린다. 동자승들, 자장면 그릇에 고개를 파묻을 기세다.
잠시 후 바로 공양하듯 말끔히 그릇을 비우는 동자승들.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그냥 버려선 안 되는 게 수행자의 기본 자세 아닌가. 동생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모범을 보이는 게 마땅한데. 용화사 동자승들 같은 손님만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일 없다. 지저분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가 먹은 건 그릇이니까. 배가 많이 부른데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은 자기 음식을 이렇게 앞에 있는 음식을 최소한대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먹는 게 절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법 방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봐. 그런데 화장실 가야 되겠다. 많이 먹으세요. 빨리 가자. 배탈이 난 선유 스님. 형님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심에 과하게 먹은 모양이다. 다음 날 새벽. 아, 개념없는 놈. 맨날 우리 방에 가면 우주 싸. 야, 어디에다 쌌어? 바지 이번에 묻었어? 몰라, 이거 묻은 것 같아. 초록색 바지. 야, 왜 오줌 나냐고. 선효 스님이 또 사고를 쳤다. 카메라 이렇게. 나, 어? 카메라 이렇게. 저는 부인의 오줌 싸개입니다. 하고. 자, 이거 입어. 내가 우리 방에 오줌 이번에 묻었어. 이거 팬티도 갈아입고. 야, 빨리 좀 이따 손잡아. 내 입을 묻었습니다. 부지한다. 초록색 입은.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선효 스님은 뭐 그리 호들갑이냐는 듯 무덤덤하다. 블랙카드 선이 오줌 싸게 하면서 막 밖에다 걸어볼 거예요. 게시판에다 올려버릴까? 게시판에다. 유치원 게시판에다가. 선이 맨날 오줌 싸고. 선이 친구들한테 말한다. 맨날 잠잘 때마다 막 울고 막 그런다고. 선이 형 유치원. 알았어? 아, 오줌. 몇 땅 싸? 알았지? 싫어. 오줌 싸, 여기다가. 오줌 싸기, 이야. 땅 오줌 싸야 돼? 선아. 아, 땅도 몇 땅 싸야 돼? 이렇게? 알았지? 똥싸기. 형님들의 놀림에 민망해진 선효 스님입니다. 며칠 뒤 용화사의 아침이 분주하다. 가사를 곱게 차려입은 동자승들이 모두 법당에 모였는데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다. 손님들까지 잔뜩 모시고 치룰 일은 선녹 선한 스님의 수계식. 용화사에 온 지 3개월을 넘긴 두 스님은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계를 받는다는 건 부처님에 대한 약속이다. 평생 자비를 실천하고 덕을 쌓을 걸 다짐하는다. 동자승들은 지켜야 할 계율 10개를 받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참불가가 있겠습니다. 안으로 돌아야지 우리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방자하게 노래 부르지 말아라. 방자하게. 방자란 말 뭐냐? 막 그냥 저, 응? 마음이 흐트러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말. 다른 사람 상처주고 모해하고 그거는 그 검은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는 동자들은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 안 돼. 알았지? 네. 뭐 돈도 없지만은, 응? 동자들이 지켜야 할 계를 10개를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 저 연비를 한번 해요. 저 향으로 참회제는 계를 받는 사람은 팔을 향으로 살짝 지지는 연비를 하게 된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은 징표 인생. 이제 진짜 용화사의 식구가 됐다는 생각에 두 스님은 마냥 좋다.
딱 꺼보는 순간에 향으로 저기는 깜짝 놀래놓마. 그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순간에 이제 죄를 끊어버린다 소리야. 연비가 끝나면 해탈의 옷이라고 불리는 가사가 수여된다. 붉은 가사를 입는다는 건 참된 수행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큰 스님께 절을 올리고 잘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이 한별이 천안에서 왔다고 그래서 착갈선자 편안한자 참 선자 돌림이거든요. 저 영일만에서 온 놈은 선일이 광주에서 온 이 총무심은 선광이 그래서 저 광주 용두동에서 온 놈은 선두 들어와 이제 선두 이리 와 선두하랑 같이 자려 용두동에서 왔어 용두동 선두 이렇게 이제 두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잠시 후 부처님께 올릴 발아춤을 준비하는데 동자승들의 구성진 소리에 백구도 구경으로 왔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연습해온 발아춤이 아닌가. 동자승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선경 스님이 태평소를 불기 무섭게 또 코러스를 넣어대는 백구 서당께 3년이며 풍어를 읊는다더니 절집계가 다 됐다. 발아춤이 모두 끝나자 백구도 유유히 사라진다. 하나 둘 셋 김치 평생에 한 번 오늘은 동자승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날이다. 며칠 뒤 기린이 다 같이? 네! 기린이 다 같이? 네! 맛있는 걸 스님이 한번 사주고 싶거든? 응? 네! 뭐 먹고 싶냐? 치킨! 어? 치킨! 먹고 싶은 사람은 저 포함 들어가 나 먹고 싶어? 네! 아, 피자! 피자! 짜장면! 짜장면! 손도 짜장면! 대중들의 의견을 스님이 수렴해가지고 일단 큰 스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겠지? 네! 맡고 난 다음에 우리 동자들이 올 한 해를 아주 건강하게 잘 보냈으니까는 큰 스님 동자들이 피자를 통닭을 먹고 싶어 합니다. 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까? 네! 스님이 가서 용기를 내야 되는데 내가 박수를 안 치니까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환호성이 터진다. 소녀 일어서 소녀 계단에 춤 한번 추면 스님이 가서 통닭 사와야 되겠다. 먹고 싶으면 형이 브레이드 사줄게. 브레이드. 햄버거 줬다. 계단에 춤 한번 더. 자, 계단에 춤. 시작. 선녀 스님 통닭 앞에 못할 게 없다. 와, 파이팅! 선녀, 파이팅! 그날 저녁 기다리던 통닭이 도착하고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선생님이 통닭을 준비해 주셨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체 얼마 만에 통닭인가? 평소엔 구경도 못할 일인데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큰 스님의 허락하에 특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통닭이다. 자, 왔다 오늘 뭐 큰 잔치 벌어졌네. 됐다. 너들은 극락이다 항상. 드디어 통닭 시식에 나선 동자승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게 연례 행사가 아니면 쳐다도 못 볼 통닭 아닌가. 공영수 양이 너무 조용하다. 어, 떠들지 마. 조용히 먹어, 이런 양이. 내일도 우리 공양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먹자. 네. 이런 날은 큰 스님과 선광 스님 두 분만 밥으로 공양을 하신다. 북방불교에서 너 이제 이 아이들이 받는 개는 아이들이 받는 개는 삼위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먹어도 돼요. 스님들처럼 뭐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절에서 크고 본인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좀 심신이 피곤하다든가 배탄 느꼈을 때 그때 자기들이 그걸 해야지 옆에서 뭐 먹지 마라 먹으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살살 녹는 이 맛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오. 1년 12달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그날 밤 늦게까지 책상 앞을 뜨지 못하고 있는 선광 스님. 대학원 면접 시험을 앞두고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유아교육, 애들 아동, 미취학의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는데요.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 청소년 아동복지 그쪽으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복지라는 거는 당연히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요. 노인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그걸 구분짓지 않고 서로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야말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자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가 동자승들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선광 스님의 생각.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스님의 방이다. 다음 날 동자승들이 모두 절집 앞마당에 모였다. 초파일에나 쓰는 전구를 잔뜩 끌고 나왔는데 연말연시 트리를 만들 작정이다. 절집에서 즐기는 나름의 크리스마스 인생. 올라가고 싶다. 선도. 보니까 올라가고 선도. 싶어져. 됐어? 자, 철수. 와.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얼마큼 잘 들을래?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할래 안 할래? 내년에 반장 할래 안 할래? 10년 감수한 선두 스님. 잘 자고 빨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다. 길이 없어. 올라가니까 어떠냐? 무서워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지? 네. 대중들이 추리 만드는 걸 원하니까요. 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키운 등을 가지고 나무에 한번 장엄을 한번 하는 거예요. 배울까야 예 오챙이 한 마리 떨어져서 이거 누가 지금 속으로 그럴 거야 스님 아이고 스님 떨어져라 들고 있는 사람 있지? 트리를 올릴 사람은 선광 스님. 이거 올려. 그렇지. 그리고 레슬링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셋째 선재 스님입니다. 큰 스님도 구경을 나오셨는데 현재 작품으로 뭐가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나무 늘보 나무는 트리가 완성되면 칠흑 같았던 새벽 예불 시간도 환해질 것 같다. 그날 오후 작업에 몰두 중인 일광 월광 스님 쌍둥이 스님으로 그림의 재주가 있다. 저의 꿈은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림 잘 그려요? 저요. 제가요. 제가 더 잘 그려요. 얘가 더 못 그려요. 해우소 앞에 있는 썰렁한 벽면이 마음에 걸렸던 터 그림을 채워넣기로 했는데 온종일 공을 들인 끝에 용화사 동자승들을 꼭 닮은 꼬마 스님들이 완성됐다. 아이고 이것도 그림을 무지하게 잘 그렸네. 예? 들어가실 때는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가셨다가
나오실 때 이렇게 우리 동자들 미소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시라 그런 의미도. 아이고 우리 일월강의가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용화사엔 재주 있는 동자승들이 참 많다. 연불에 탁월한 선철 스님. 담양 고등학교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철이라고 합니다. 특기는 연불이고 큰 스님의 율사 스님을 이어받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더해서 스님들이나 사람들을 알려주는 강사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그런가 하면 화려한 직업을 꿈꾸는 동자 스님도 있는데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선안이고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이고 잘하는 것은 형들이랑 노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축구를 하는 거입니다. 절도 있는 바라춤의 선곡 스님은 육군 사관학교에 가고 싶단다. 제가 잘하는 것은 랩을 크게 하는 것이고 장래희망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 때문에 더 하고 싶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같이 싸울 겁니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선철하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름은 김영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것은 개그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되고 싶은 것은 월드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는 좀 다른 복장의 동자승들. 매년 하는 장기자랑이 바로 오늘인데 용화사의 송년회인 셈이다. 심사한다. 큰 스님의 공정한 심사 아래 푸짐한 상품까지 준비됐다. 자, 먼저 하고 싶은 드림부터야. 자, 첫 주자는 선초 스님과 동자들. 스타의 꿈을 키우는 동자답게 의상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 예불 시간엔 조느라 정신없던 동자승. 오늘은 180도 다른 모습인데 동생들의 신나는 노래에 형님들도 들썩들썩 가만히 있질 못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선경 스님의 빨간 내복에 큰 스님 웃음보가 터지셨다. 평소엔 무게 잡고 앉아있던 형님들도 오늘만의 예외. 이럴 땐 영락없는 애들이다. 막내 선유 스님도 흥이 나고 삼광 스님은 그저 흐뭇하다. 그런데 동자승들 한참이 지났건만 마이크 놓을 생각이 없다. 제대로 발동이 걸린 모양인데 뭐 어떠랴.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단 말인가. 예불도 참선도 다 있고 놀참이다. 선녀스님이라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다. 비늦게 춤바람이 불었는데 막춤이 따로 없다. 2등은 조선이 팀이야. 조선이 팀이야. 2등은
선생님 손 안 좀 넘겨주세요. 자, 초딩팀이다, 초딩팀. 우와! 용화사는 늘 이렇게 왁자지껄 요란하다. 태어난 곳도 성도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도 제각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품은 아픔을 알기에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동자승들이다. 다음 날 떠들썩했던 용화사엔 다시 고요가 흐른다. 며칠 전 만든 트리가 완성됐는데 큰 스님을 모시고 점등식을 갖기로 했다. 미륵 존 불러면서 탁 킨다. 예. 어디 갔냐? 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륵 존 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빛이라는 것은 이 희망의 표시거든. 2010년도에 못다 이런 그런 것도 전부 이제 다 이루어지고 이 2010년도에 밝았던 것이 2011년도에도 더욱 밝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을 밝히는 거야. 알았지? 네. 이상 끝. 얼마 남지 않은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담아 등을 달기로 했는데. 큰 스님과 성광스님, 보살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2011년에는 공부를 잘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야, 형들 말 잘 듣고 바지에 똥 싸지 말고 건강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소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제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세요. 가끔씩 용화사 들리면서 올해 만수무강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식구들과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번에 동생들 발아춤을 가르쳤는데요. 다 못 가르쳐서 아쉽고요. 내년에는 큰 스님 피아노를 다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피아노를 배워서 송가슴하고 큰 스님하고 모두를 즐겁게 해드릴 거예요. 올해는 천수님 다 못 외웠는데 내년에는 천수님 다 외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잘 지내셨습니까?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보내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멋있다! 천진불의 미소를 갖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 세상의 모진 풍파에 밀려 이곳까지 들어온 아이들. 속세에서 얻은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수행의 길을 가려한다. 저마다 지닌 아픔을 알기에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는 이곳은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제 이 아이들은 풀 수 있으나 끊을 순 없는 강한 인연의 실타래로 묶여 서로를 오래도록 지켜줄 것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을 여는 동자승들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담양골 용화사. 이곳엔 천진불의 미소를 가진 16명의 동자승들이 살고 있다. 내가 저 아이의 엄마가 돼줘야지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파이팅!